자,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마지막 볼게요. 핵산. 핵산.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핵산은요 이제 핵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라고 해서 이제 핵산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이제 영어로 이제 뉴클레이크 애시드라고 그러거든요. 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얘가 총 두 종류가 있어요. 핵산에는요 이제 DNA라는 핵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RNA라는 핵산. 이렇게 총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요, 얘가 줄임말이겠죠? 그렇죠? 네. 뭐의 줄임말이냐면 디옥시리보뉴클레익 애시드의 줄임말이고요. 얘는 리보뉴클레익 애시드라는 소리 이렇게. 네, 그러면은 그 도대체 뭔 말입니까? 이걸 한번 네, 파헤쳐보자고 그렇죠? 네. 자, 근데 DNA랑 RNA 우리가 저번에 이런 거 얘기했죠. 탄수화물 중에서 다당류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핵산 얘네들은요 공통점이 뭐라고 했냐면요 진주가 모여서 진주 목걸이 만드는 애들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얘네들은요 뭔가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분자.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불렀어? 고분자. 네,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고분자 화합물 또는 뭐 중합체라 불렀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을 구성하는 단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단위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죠. 핵산의 단위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누가 모여서 DNA랑 RNA를 만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은 누가 모여서? 이거예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물질이 모여가지고 DNA와 RNA를 구성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되짚어가자면요, 우리가 단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의 구조와 뭐의 구조를 봤어. 아미노산의 구조를 이해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DNA랑 RN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뉴클레오타이드를 먼저 가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시작합시다. 뉴클레오타이드부터 먼저. 자, 일단요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랑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약간 차이점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거 보기 전에 먼저 공통점부터 먼저 볼게요. 모든 뉴클레오타이드는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세 갈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제가 동그라미로 이제 그린 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산이라고 부르고요. 오케이? 인산. 오케이? 그리고 가운데 오각형으로 그린 게 당이고요. 이렇게 네모 박스로 그런 게 염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DNA랑 RNA의 구성 원소 있죠? DNA랑 RNA, 핵산의 구성 원소 기억나냐? 핵산이 어떤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산소. 산소, 수소, 산소에다가 질소, PN, 질소랑 인까지 포함했다고 했죠? 괜찮아? 안녕하세요. 빨리 안녕. 빨라 빨라. 무슨 학원 갔다 오셨죠? 나 수학. 오쉣. 너무 단정 이렇게 땡기면 어디다 있으세요? 과외. 아, 맞아요. 자, 그래서 자, 그쪽 핵산 구성원소, 핵산 구성원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이런 게 들어있다고 했죠? 여기서 당연하게도 이 인산이 인과 산소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인이라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 당은요 우리가 탄수화물 할 때 그 당이랑 똑같은 애들이야. 포도당 같은 애들이거든요. 다만 제가 이 당을요 이 당에는 어떤 애들이 들어가냐면요 리보스 또는 디옥시리보스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얘가 뭘로 이루어졌다? 탄수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여기에는 뭐 산소도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질소는 어디 들어가나요? 당연히 그럼 나머지 질소가 들어갈 장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염기 질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질소, 탄소, 수소, 산소 뭐 이런 원소들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수소, 탄소, 산소, 그 다음에 뭐 질소, 인 뭐 이런 원소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의 공통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시 말하자면은 뉴클레오타이드는요 뭐랑 뭐랑 뭐가 1대1대1로 결합을 했다.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한다고요. 핵산의 단위체가 뭐라고요?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의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 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방금 내가 아까 말했잖아.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랑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약간 다르다고 했죠? 네, 걔네들을요 이제 나눠서 한번 공부해봅시다. 오케이?
번째 DNA 뉴클레오타이드. 그리고 두 번째 RNA 뉴클레오타이드. 얘네 두 개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공통적인 구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는데, 아까 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 여기는 당이 있죠. 얘랑 염기에서 약간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DNA가 뭐의 줄임말이라고 했냐면요, 디옥시리보뉴클레이 애시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당 이름이 뭐냐면요,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이 들어갑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오케이? 반면에 RNA도 뭐 구조 자체는 동일하거든요. 아이고, 그림이 왜 이래? RNA도 구조 자체는 동일한데 여기 들어가는 당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리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리보뉴클레이크 애시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염기,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여기 들어가는 염기가 총 몇 종류가 있냐면요, 네 종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A, T, G, C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각 뭐라고 있냐면요, 아데닌, 그 다음에 타이민, 뭐 또는 뭐 일부 교과서에서는 뭐 티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구아닌, 그 다음에 사이토신. 이거 이름을 외워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죠. 그렇죠? 그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DNA를 구성하는 염기 중에 티아민이 들어간다. 딱 문제가 나왔어. 그 앞 글자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티아민이 들어간다. 타이민이라고. 티아라냐? 어? 티아민은 뭐예요? 티아라는. 단어 없어. 그냥 헷갈리는 거 그냥 글자 바꾼 거.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름 정확하게 알아두라고. 그래서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요, 이런 식으로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갈 수 있고요. 반면에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에 들어가는 염기는요, 마찬가지로 네 종류인데 차이점이 뭐냐, 아데닌이랑 타이민 대신에 누가 들어가냐면요, 유라실. 얘가 들어가요. 유라실이라고 하는 염기가 들어갑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구조를 봤을 때 타이민이 들어가 있다, 그럼 무조건 DNA인 거예요. 유라실이 들어가 있다, 그럼 무조건 RNA인 거예요. 구분해 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낚이지 말아야 될 거, 네, 이런 거 있죠? 첫 번째, 이런 거 주의해야 돼요. 자, 핵산을 구성하는 염기는 다섯 종류이다. 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핵산을 구성하는 염기는 다섯 종류이다. 맞아, 틀려? 맞죠? 맞지 않겠지? 틀려요. 맞지 않아? 틀려? 왜? 네 종류. 어? 맞죠? 저 맞다 했었나? 에휴. 야, 내가 DNA라고 했어? RNA라고 했어? 야, 뭉쳐 핵산이라고 했잖아. 핵산. DNA, RNA 뭉쳐가지고 염기 다섯 종류 이외에 도대체 뭐가 있어? 선생님이 말한 거에 98%는 다 틀렸는데. 이 2%잖아요. 자, 떠들지 마. 자, 떨지 마. 자, 봐봐. 두 번째. 뉴클레오타이드는. 아, 잠깐만. 좀 정확하게 표현합시다. 핵산을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다섯 종류이다. 아니에요. 자, 선생님 여기가 다섯 종류면은 뉴클레오타이드 다섯 종류 됐죠? 여덟 단위요. 그렇죠, 틀렸죠. 이게 틀렸죠, 그렇죠? 네.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인산 디옥시리보스 아데닌 이게 한 종류죠, 그렇죠? 예? 인산 디옥시리보스 타이민 이거 한 종류죠, 그렇죠? 그래서 몇 종류 나와? DNA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 네 종류 나오죠. RNA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 네 종류 나오죠. 그래서 다섯 종류가 아니라 몇 종류다? 여덟 종류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거 낚이지 마세요. 염기는 다섯 종류 맞아. 핵산을 구성한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 다섯 종류 맞죠? 하지만 뉴클레오타이드는요, 얘네 세 개가 묶여 있는 거니까
DNA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4개, RNA 뉴클레오타이드 4개 이런 식으로 총 8개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얘랑 얘랑 다르다. 인산 디옥시리보스 A랑 인산 리보스 A랑 다른 거잖아.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잖아. 이거 구분하셔야 된다고. 낚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뉴클레오타이드의 차이점을 이제 이렇게 봤고요. 이제 저 DNA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가지고 DNA 만들 거고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가지고 RNA 만들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요. 이제 DNA랑 RNA의 마지막으로 이제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공통점이라는 게. 자, 일단 첫 번째. 자, DNA는요. 이런 식으로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부터 뭐 될 거냐면요. 연결, 연결,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을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죠? 그쵸?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누구와 누가 연결되냐면요. 한쪽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당과 반대쪽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인산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당인산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뭐 당연하게도 여기 다 비금속 원소밖에 없잖아. 당연히 뭐 공결합으로 연결되겠죠. 그쵸? 네, 근데 우리가 이 공결합을 특별하게 당인산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연결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탄생하는 게 뭐냐면요.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많다라는 접두사로 뭘 쓴다고 했냐면 저번 시간에 폴리를 쓴다고 했죠. 그렇죠? 폴리, 펩타이드 할 때 그 폴리죠. 그렇죠? 폴리, 얘는 뭐라고 한다? 뉴클레오타이드. 네, 폴리 뉴클레오타이드가 나온다 이런 거예요. 몇 가닥? 한 가닥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이 만들어졌는데 DNA는요 총 몇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두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반대쪽에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두 번째 가닥이 있다 소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걔도 한번 같이 한번 그려보자면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 이 거꾸로 그리는 게 힘들어. 저기 여기끼리는 결합 아니에요? 기다려봐. 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과 인산이 이런 식으로 결합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네, 두 번째 가닥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DNA는요 이런 식으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으로 되어 있고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꽈배기처럼 꼬여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얘가 왼쪽에 있는 한 가닥, 오케이? 오른쪽에 있는 한 가닥이 이런 식으로 꼬여가지고 나선 모양을 만드는 거죠. 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걸 이중 나선 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DNA는요.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몇 가닥이? 두 가닥. 두 가닥이 무슨 구조로?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 DNA의 바깥쪽에는 뭐가 있냐면요. DNA 바깥쪽에는요. 당과 인산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당 인산 골격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백본. 그래서 여기가 이거죠. 요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를 당 인산 골격이 DNA 어느 쪽으로 바깥쪽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당 인산 골격이 DNA 바깥쪽으로 배열. 그 다음에 안쪽에는 뭐가 있어? 염기. 안쪽에는 염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안에 이런 식으로 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염기가 안쪽에 배열되어 있죠. 네. 염기가 안쪽에 배열되어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에는 염기와 여기에는 염기는요. 좀 강력한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수소결합, 아니 뭐야. 그 공유결합이라든지 이온결합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강력한 어떤 결합이라고 부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소결합이라고 불리는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수소결합 같은 경우는 물, 너 생각해봐, 물 봐봐, 물. 물은요, 다른 액체에 비해서 끓는 점이 어때? 높은 편이야. 이렇게 보통 뭐 에탄올 같은 경우 끓는 점 78도씨 뭐 이렇거든요. 네, 메탄올 그거보다 낮고 46도씨 막 이렇고. 근데 물은 다른 액체보다 유난히 끓는 점이 높아. 이유는 뭐냐면요. 물분자와 물분자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요. 이 강력한 결합이 있기 때문에. 수소결합 때문에. 오케이?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DNA의 두 가닥 사이에서는 뭐가 형성되냐면요. 강력한 결합, 수소결합이 형성이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염기끼리의 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아데인이 있잖아.
아데닌이랑 결합을 할 수 있는 건 딱 한 놈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오케이? 여기에 타이민만 결합할 수 있어. 다른 애들은요 여기에 올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아. 오케이? 이제 블럭 끼워 맞추게 하는데 블럭이 안 맞는다 이런 말. 그래서 아데닌 옆에는 반드시 타이민이 오고요. 아 근데 실수했어. 여기 수소 결합이 아데 참고로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에서는요 수소 결합이 두 개라고 합니다. 오케이? 수소 결합 두 개예요. 그리고 구아닌과 사이토신 역시나 얘네끼리만 결합할 수 있어요. 다른 애 절대 못하. 오케이? 네. 근데 얘네들 사이에서는요 수소 결합이 총 몇 개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총 세 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데닌 옆에는 반드시 타이민이 와야 된다. 구아닌 옆에는 반드시 사이토신이 와야 된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상보적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뭐 아데닌과 타이민은 뭐 상보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데닌 옆에는 반드시 타이민이 와야 된다. 구아닌 옆에는 반드시 사이토신이 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DNA 있죠? 그래서 DNA의 생긴 모습, 우리는 깨달았어. 바깥쪽에는 당인상 볼력이 배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 염기가 배치되어 있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꼬여서 만들어진 어떤 구조? 유중 나선 구조라고 하는 걸 깨달았는데 얘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우리 생명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라는 거죠. 그렇죠? 네. 역할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요. 유전 정보를 뭐 한다? 저장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물론 일부 생명체는 이걸로 전달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걸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질문이야. 여기에 도대체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냐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유전 정보인데? 그냥 분자들이 그냥 배열된 거잖아. 폴리뉴클레오타이드들이 그냥 배열된 거잖아. 그게 도대체 뭐가 정보인데? 물론 그거는 뒤에서 이제 생명 시스템 할 때 나오는 거긴 하지만 이 유전 정보는요 여기에서 어디에 있냐면요 이 염기들의 순서 있죠. 염기들이 배열되는 순서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 불러? 염기 서열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 염기가 배열되는 순서가 뭐다? 이게 정보야. 오케이? 네, 왜냐면은 얘들이 예전에 배웠던 생명 주기 원리 때문에. 네, 물론 뭐 아직까지 안 배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염기의 순서 이게 A, T, T로 배열되냐 아니면 T, T, A로 배열되냐에 따라서 다른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소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네, 배열 순서가 다르면요 정보가 달라지고요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달라진다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소리죠. 그렇죠? 이게 염기 순서가 바뀌면 잘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 어디에 있어? 염기는 안쪽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쓱 바뀌면 어때? 안 되잖아. 큰일 나잖아. 그렇죠? 여기 있는 염기랑 여기 있는 염기랑 이게 바뀌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이게 우리들의 정보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안쪽에 고리 모셔놓고요. 무슨 결합으로? 수소 결합으로 강력하게 본드처럼 붙여놓은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렇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덕 선생님이 이거 얘기하냐? DNA 한 바퀴 돌릴 때 염기 몇 개 들어있는지? 아니요. 참고로 아직 거기까지 안 한 것 같아. 아 그래? DNA 나선 한 바퀴 있죠. 이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한번 꼬여가지고 다시 한 바퀴 돌아올 때까지 이 DNA 나선 한 바퀴에 염기가 총 몇 쌍 들어가냐면요 열 쌍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 쌍이잖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있고요. 하여튼 간에 알아두세요. 참고로만 알아도 잘 나오지 않는데 요거 잘 물어보지 않는데 혹시 모르니까 잘 알아두세요. 나서 한 바퀴 돌릴 때 염기 열 쌍이 들어가 있다. 네, 정도까지. 그리고 요런 것도 짜잘짜잘한 거. 네.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에서 수소결합 두 개, 구아닌과 사이토신 사이에서는 수소결합이 세 개 발생한다. 오케이?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DNA에서 아데닌과 타이민의 개수는 어때? 동일합니다.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개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다음 만약에 DNA DNA라고 주어져 있어. DNA에 아데닌의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였냐면요 아데닌의 비율이 15%였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묻는 거야. 나머지를 채워보세요. 여기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있는지 채워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하게도 혹시 아데닌이랑 상부적인 타이밍은 당연히 몇 퍼센트예요? 15%죠. 나머지는 어떻게 아는데? 35, 36, 4, 4, 5, 6, 7,
70도 뒤로 나가는 나머지가 몇 퍼센트야? 얘네가 30%니까 나머지가 얘네들이 70% 차지하고 있겠죠? 근데 얘랑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지 상부적이. 그러니까 35씩 나눠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염기의 비율만 알면요 나머지 염기들의 비율도 다 조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저 조건 DNA에서 DNA만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RNA 마무리합시다. 자 RNA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말했듯이만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만들어지는데 당연하게도 이제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 뭐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있는 이 당은 뭐고요? 리보스고요. 오케이. 네. 그리고 염기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유라실. 타이밍 대신에 유라실이 들어간다는 거죠. 차이점은 뭐냐면요. 당 인산 결합. 이거 다 동일해.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첫 번째 당이 리보스라는 거. 염기는 타이밍 대신에 유라실이 들어간다는 거죠.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얘는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아니라 몇 가닥으로 돼 있다? 얘는 한 가닥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RNA에서 아데닌이랑 유라실이랑 같을 이유가 있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상고적 결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비율이 제각각이다. 모른다. 나도 모른다. 오케이?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 생명체에서 이제 하고 있는 역할. 참고로 이런 구조를 우리가 단일 가닥 구조라고 불러요. 얘는 이중가성 구조, 얘는 단일 가닥 구조. 자, 역할, 우리가 RNA 같은 경우는 유전 정보를 뭐 한다고 했어? 전달한다고 했죠. 그렇죠? 네,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RNA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뭐, 리보솜 RN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메신저 RNA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데, 여기서 이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건요, 이 mRNA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합성이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이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리보솜 RNA라고 해서 rRNA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RNA가 우리 생명체에서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은 내용 마무리 합시다. 여기 69페이지 밑에 자, 확인 문제 4번. 자, 핵산은 뭐라고 하는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결합과 형성되는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죠. 네,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결합을 만든다. 자, 그래서 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73페이지까지 풀어보시면 되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참고로 73페이지에 있는 9번 문제 같은 거 있죠? 73페이지 9번 문제 같은 거. 그 니네 학교 서울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제니까 그런 거 잘 보세요. 오케이? 자, 남은 시간 동안에 문제 보시면 됩니다. 공부 시간.